그리고 누가 꾸민 짓인지도. 그래서 덮어두려고 하는 거야. 괜찮겠어? 아무튼 고맙다. 여기까지 와줘서. 고맙긴. 이거 주려고 보자 그랬다. 됐어.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. 우리 핸드폰에 담을 음반이 필요해. 니네 음반 사고 싶다고. 오래 기다렸지? 괜찮아. 얼굴이 왜 그래? 아니야, 아무것도. 아니긴, 다쳤잖아. 아, 어떤 나쁜 놈들이 내 친구 괴롭히길래 그냥 확 혼 좀 내주고 왔지. 친구? 가자, 가면서 얘기해줄게. 잠깐만, 눈 좀 감아봐. 왜? 빨리. 이제 완성했어. 마음에 들어? 좀 괜찮네. 근데 아, 너무 아프다. 왜 저래? 말해줄 거야? 아프다니까. 진짜 아파. 진짜. 어? 미쳤어. 들 고마워. 가자. 좋은 소식 있어. 야, 정말이야? 건우 그 자식 드디어 마음 잡았구나, 그지? 그럼 따로 음반 낼 필요도 없는 거네요? 그렇지. 핸드폰에 담아서 내는 거니까. 야, 그렇다면 그럼 혜인 씨가 제기하기도 딱 좋은 조건인데, 그죠? 그러게요.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즘 애들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지 음반 잘 안 사거든요.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대. 내일부터 바짝 준비해보자. 오케이! 와. 이제 왔어? 아버지, 방금 잠드셨어. 잠깐 누구 만나러 나갔어. 근데 얼굴이 왜 그래? 다쳤어? 넘어졌어. 아유, 어쩌다 그랬어. 매형하고는 별일 없는 거지? 그럼. 나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것 빼고는 문제 없어. 건우야, 비밀 지켜줄 거지? 뭔데? 이제 너 조카 생길 거야. 축하 안 해줄 거야? 축하해. 누나 애기 갖고 싶어 했었잖아. 아버지하고 상진 씨한텐 당분간 비밀이야. 다들 몸 약하다고 걱정하잖아.